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제가 밖에 나오면 둘 중 하나죠. 박람회 아니면 먹을 거. 오늘은 둘 다요. 여기는 하계열역 있는 세태 전시장이에요. 여기서 제30회 서울 디저트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 작년에도 여기 왔었잖아요. 여기는 말 그대로 디저트 된 모든 것이 있어요. 뭐 쿠키라던가 파이, 케이크, 청, 음료 등등. 그리고 커피라던가 홍차 등등. 그리고 그 밖에 공예의 존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이라던가 펜시, 뭐 도자기 뭐 그런 것들도 듬뿍 있어요. 사실 음식이라는 게 특히 디저트 아름다운 거하고 맛있다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를 두루두루 둘러볼 거예요. 자, 그럼 두루두루 둘러볼까요? 아유, 무거워. 저 제가 미련하게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저 아시죠? 카메라 되게 무겁게 가지고 다니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작년에도 인기가 많았던 부스였어요. 자,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예쁜 케이크. 그리고 각종 국기들이 있었죠. 여기 기억하시죠? 탕후루 유명한 곳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빵만 초코빵 그리고 여기도 바나나 모양의 디저트. 아, 요번 디저트 페어의 주제는 초코 앤 바나나라는 사실. 슈크림. 작년에도 봤었던 토미탕 전문점이에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렇게 토핑을 올려서 새로워졌다는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부스 중 하나였어요. 순두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기본 베이스로 녹차나 쌀, 오레오 쿠키 등이 믹스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아, 맛있다. 물기를 꼭 짠 그린 요거트도 있고 각종 피낭시 쿠키와 마카롱도 있었습니다. 곰을 의미하는 쿠마를 따서 푸리얼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쿠키를 사용했기에 푸리얼? 이날 근처에 또 다른 행사가 있어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이거 아시죠? 로쿰이라는 건데 전분으로 만든 젤리예요. 요즘 약과가 대세인 것 같아요.
약과를 사용한 과자가 자주 있더라고요. 저녁에 맛있게 먹은 케이크 점도 있었습니다. 그 케이크에다가 점성이 봉구를 발라서 살짝 구석한 식감이 신기했죠. 술이다 술. 한잔 해볼까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미주. 자, 소주만 부어주면 완성되는 키트예요. 아, 그거 아시나요? 오란다는 네덜란드의 일본식 단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넘어온 과자에 국가 이름이 붙어서 굳어진 거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과자죠. 그러면 오리지널 하나 더 드릴게요. 언니가 이게 기본으로 이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맛을 더한 타입이었어요.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기도 인기가 많았어요. 독일인 부부가 만든 잼이었는데요. 과일의 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유창한 한국어의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6살이어서 이거 건더기 하나 건드렸어요. 저희 친구 추가해 주시면 여기도 저녁에 본 브랜드예요. 다양한 수제품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여기서 장미주를 마셨죠. 네,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약과랑 얘 하나랑 얘도 하나랑 응? 여기도 약과 쿠키가? 자, 자클로리의 맛도 챙긴 머랭 쿠키. 한 통 다 먹어도 칼로리가 낮다고 해요. 호불호가 알맹이만 넣고 만든 것도 걸쭉이 불면증에 되게 좋거든요, 대추가. 네, 드셔보세요. 짜증나. 유기농 밀가루 물건도 화이가 앙증맞고 귀여운데요? 간만에 보는 땅콩 먹거리. 어? 이 긴 줄은? 아, 작년에도 봤었던 부스예요. 맛있는 더치커피가 인상이 남았던 곳이었죠. 자, 올해는 딸기야 초콜릿 음료로 더 근사해졌습니다. 아, 에이드도 있네. 그리고 이쪽은 제주 특산물을 만든 시초였어요. 감귤, 당근 등등. 오늘 그대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최고의 건강식품이다니까 이제 드셔보세요.
자, 여러분 식초를 먹읍시다. 응? 밀크잼? 누텔라 같은 걸까요? 우유 스프레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스프레드 타입이었군요. 재료의 원인이 그대로 살아있는 과자였어요. 디저트지만 술 한주나 바빠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리얼한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부스. 아, 기억났어요. 이거. 이 딸기라떼 부스. 이게 기억에 남았어요. 무슨 당하면 뭐다? 떡집이에요. 이 집 떡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치즈가 들어간 떡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고성에 유명한 찻집 부스입니다. 여기는 떡이랑 약과? 오, 약과가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자, 우유에 섞어주면 밀크티가 되는 밀크티 시럽입니다. 그리고 밀크티 스프레드도 있더라고요. 아, 여기. 이번에 인상이 정말 강렬했던 곳이에요. 마늘을 베이스로 우유, 크림치즈, 올리브 등등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요. 빵에 발라먹어도 맛있지만 요리에 응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만들 때 쓴다든지 토마토에 발라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감자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오네존이었어요. 자, 귀여운 인형. 이거 양말로 만든 거라고 해요. 아, 너무 귀엽죠? 악세사리. 카드 찢은 거. 다양한 구매품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캐릭터. 아, 나 이런 도자기 정말 약한데. 술잔이래 이거. 여기 술을 담으면 고양이가 술로 목욕을 하는 걸까요? 행사 규모가 이전부터 훨씬 커졌어요. 그다음에는 그 전시장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장으로 이동합시다. 여기는 누비꼬리로 가득했어요. 뭐 소떡이라던가 외식감자, 타코야키처럼 보이지만 가이텐야키도 있었어요. 돌려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텐이라 붙은 걸까요? 그 가이텐이 회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치리키의 맛, 케밥도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의 영원한 간식, 떡볶이도. 이쪽은 파스타예요. 그 감바스 느낌의 오일 파스타를 파는 곳이었어요. 이거 구경 넣어서 찍는데 냄새가 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접시 먹었습니다. 아 이거 집에서 한번 해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많이는 사 먹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전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만든 것 같아요. 이전 축제 한 두 배 정도의 크기? 딱 그 정도였어요. 이 뒤쪽은 방명록이에요. 기록을 남긴 중이죠. 뭐라고 쓴 걸까요? 저도 뭔가 쓰고 싶은데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자, 슬슬 나가볼까요? 네, 이렇게 서울 디저트 페어에 방문했습니다. 정말 많은 디저트 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관 같은 경우는 쉬는 공간. 박람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배고프잖아요. 쉬고 싶고 밥 먹으면서 쉬라고 이제 만들어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종 국수라던가 케밥이라던가 핫도그라던가 닭강정 등등 그런 걸 팔고 있더라고요. 다음번에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이 박람회 중에서 최고봉인 것 같아요. 영상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